저번 시간에는 모바일에서의 편의성을 최대한 챙기기 위해 개발을 했습니다. 바텀 시트 컴포넌트를 통해서 모바일에서 입력하기 쉽게 변경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만다라트 프로젝트가 윤곽이 잡히는 저번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버그가 하나 있었는데요. 크롬 브라우저와 아크 브라우저에서 한글을 입력을 하면 잠옴이 분리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웃기는 게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조금 짐작이 가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데이터가 꽤나 복잡하고 데이터를 변경할 때 아직 크게 최적화를 생각하지 않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나 라고 생각을 했고 우선 최적화는 잘 모르겠고 다행히 동작하게끔 버그를 고쳐놨습니다. 제보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만다라트 사이트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모바일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스크탑에서 해당 데이터를 보고 싶다면 현재는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뭐 정말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유저는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URL에 데이터를 담고 해당 URL만 있으면 자신이 작성한 만다라트 데이터를 그대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아이디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일단 URL에 실어야 하는 데이터가 너무 컸습니다. 사실 실제로 사용하는 데이터만 조금 추출하는 작업을 거치고 해당 데이터를 URL에 실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저의 귀찮음 이슈와 나중에 그냥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류해두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칸 크기가 기본적으로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칸 크기를 늘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확대 기능이 있어서 확대를 해서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칸 안에 들어가야 하는 정보들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고 또 30픽셀을 확대해서 보는 것보다 100픽셀을 확대해서 보는 것이 화질적으로 더 좋을 것 같아서 칸 크기를 늘렸습니다. 기존의 칸 크기가 90픽셀 정도였던 것 같은데 120픽셀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한 줄 입력만 가능해서 예쁘게 줄 띄움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유저가 의도적으로 줄바꿈을 통해서 예쁘게 제목과 설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리셋 버튼을 클릭하면 아무런 경고도 없이 데이터를 날려버렸습니다. 아주 건방진 친구였지만 살짝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한번 경고 알람을 띄워줍니다. 이런 삭제와 같은 큰 변화가 있는 기능들은 이렇게 한번 너 정말 이거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현재 칸이 어떻게 입력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할 때도 칸의 데이터가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미리 보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데이터 구조가 막 바뀌기도 하고 UI가 막 바뀌기도 하고 갑자기 변하는 게 많고 버그도 많아서 공사 중이라는 표시를 홈페이지 맨 처음 들어오면 띄워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뭐 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많이 없고 만다라트 사이트를 제가 직접 사용하기엔 아직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혹시나 사용할 사람들을 위해서 공사 중 표지판을 세워뒀습니다. 다들 설 잘 쉬셨나요? 벌써 2024년에 들어오고 두 달이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다라트 사이트 프로젝트를 어디까지 구현을 하고 다른 프로젝트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건 예전에 만들었던 웹사이트로 하는 공튀기 게임을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 전에 한번 올렸던 유니티로 만드는 게임을 다시 시작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끝!